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선비씨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수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태 이후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양 목질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발전소 인허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원료 수급이나 관리감독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황금산단의 국내 최대 규모인 220MW급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특혜성 사업인가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전소를 둘러싼 지역민과 사업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질계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어떤 목재를 쓰느냐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환경부가 산업용 목재 펠릿과 목재 연료칩의 일부 성분 표준 규격을 국제 표준보다 느슨하게 개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인인 회분의 목재 펠리 함량 기준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 1등급만 없어졌습니다. 국제 표준과 등급은 같지만 허용 함량은 2배씩 높은 수치입니다. 발전 연료로 혼용되는 목재 연료칩 역시 일부 성분의 경우 국제 기준보다 허용 함량이 최대 6배 높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그 성분 규제하는 시스템 자체를 ISO 표준에 맞춰서 개편을 하면서 그 국내 기준이 되는 값들도 ISO 표준에 맞춰서 조금 더 함께 강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산림청은 이같이 기준을 개정하면서 소수 업계만 참여하는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발전소 사업 인허가 결정을 내준 경제청은 원료 수급 계획도 받아보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거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네. 어떻게 그 부분을 해라고 아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향 평가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까지는 지금 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환경청 역시 환경 영향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량 측정치를 받아볼 뿐 자체 검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등급의 품질을 어디에서 가져와 원료를 쓸 것인지 묻자 발전소 사업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는 단계라. 사업 허가만 내주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구조가 지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운데 광양 목질계 화력발전소는 오는 9월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의당이 신속 처리 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불법과 폭력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됐다며 이런 헌정 파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을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달부터 석 달 동안 배출 농도가 조작된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 합동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2021년까지 굴뚝 자동 측정기를 1,100여 곳으로 늘리고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여수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과 환경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수산단에 특별 환경지도 감시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 3명에 대한 재심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던 고흥 지역에서도 유족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새로운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가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며 촉발된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 여순사건 발생 7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중심에 선 유족단체는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고성, 구례 등 모두 5개 지역단체입니다. 여기에 힘을 보탤 6번째 유족회, 고흥유족회가 새롭게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내하고 도하고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여순항쟁으로 해서 지금 빠졌는 데가 고흥이라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의 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고흥유족회는 빠르면 올해 안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순사건 고흥유족회가 설립되면 여순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온전히 결집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항쟁이라는 걸 큰 역사적 의미로 보고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적은 지역적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또 각자의 문제들도 해결하고 큰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설립될 여순사건 고흥유족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여순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지역 본부가 사업체 520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조사를 한 결과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은 인력 난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많았고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4월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75로 전달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입니다. 흑두루미는 3월이면 시베리아로 떠나는데 올해는 일부 가족 무리가 5월이 시작됐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만. 봄 경작을 앞둔 농경지 한가운데 철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마에 검은 반점, 흰색 목에 잿빛 몸을 가진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후비며 먹이를 찾는 흑두루미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해마다 초봄인 3월에 시베리아로 되돌아가는데 올해는 5월이 다 됐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1996년도에 처음 관찰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 처음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에 있는 흑두루미는 모두 7마리. 아직 이마에 검은 반점이 없고 목 부위에 옅은 갈색을 띠는 어린 흑두루미 4마리가 포함된 가족물입니다. 이들은 일본 월동지인 이즈미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새가 많아 이동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먹이 환경이 좋은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더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새의 터스와는 물론 중간 경유지인 순천만 이동 루트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일본과 시베리아의 이동상에서도 중간 기착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겨울에만 볼 수 있었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봄철인데도 떠나지 않는 겨울철새에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의회는 의원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규정이 포함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의원 겸직 신고 관리와 검증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징계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의무 조항도 신설돼 의장은 한 해 한 차례씩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료와 예방 중심이었던 시군 보건소의 기능이 요즘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관 주도의 생활 건강 프로그램도 이제는 주민 주도로 바뀌면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되살리는 데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치매 예방을 위한 율동, 요가 등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은 아쉬움도 많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나 장소 내용이 주민 욕구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과 시간 이후에는 이들 프로그램 대부분이 운영되지 않아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자조모임이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해 운영하고 지자체는 지원만 하는 시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을 이끌 건강 지도자는 재능 기부를 하는 자원봉사자로 채워졌습니다. 주민을 집에 계시는 주민들을 끌어내서 건강 증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지원했습니다. 건강 지도자는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 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건강에 해로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비록 건강에서 출발했지만 주민 자조 모임이 도시 속 소외된 개인 사회를 극복하고 마을 공동체 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일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남도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가집니다. 전남도는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할 선불적 투자 개념인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내년 1월 도입 운영을 위해 어제 전남 중남부권을 시작으로 다음 이달 2일 전남 동부권 등 4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가집니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근간이 될 모델 설계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광주 전남 연구원 주도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도시군 간 역할 분담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 기간 동안 여수 도심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시내버스가 연장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축제 첫날인 다음 달 3일 오후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8시 40분까지 통제형 길놀이가 열리는 시민회관부터 종화동 사거리 구간에 대해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또 주무대가 설치된 이순신 광장의 소녀상부터 중앙동 주민센터까지 250m 도로는 축제가 열리는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전기간에 걸쳐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반면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축제 기간 여수 지역 시내버스는 저녁 1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결과 보고회에서 지난 3월 8일부터 열흘 동안 매화축제를 보기 위해 130여만 명이 방문해 439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과 소음 공연, 비위생적인 음식점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를 총괄할 감독 선임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100만 명에 머물렀던 해수욕장 방문객이 올해는 12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비와 함께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으로 살짝 스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지금은 대기정체로 강원 영서와 충청 이남 지방에 먼지가 다소 쌓여 있는데요. 오후에는 약한 국외 미세먼지와 함께 황사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과 호남 지방은 지금보다 농도가 더 높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 공기질은 괜찮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는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나들이 즐기기 무난하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낮 동안에는 마치 초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는 높은 구름이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낮은 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시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가시거리는 1km 안팎을 맴돌고 있고요. 낮에도 방무가 끼어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할 텐데요. 현재 기온은 서울과 광주 11.5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